시선은 엔터, 콘텐츠 주로 이동하는 걸까요? 앞서 인기 있는 종목 시간에서도 리뷰도 대안주도 콘텐츠 관련 종목이 나왔는데 이 시간에 또 콘텐츠 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네 박자가 맞는 종목으로 하나금융투자 삼성동 금융센터 윤여민 FA 팀장 모셔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종목도 빠르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콘텐츠주 들고 오셨을까요? 제이 콘텐트리를 들고 오셨습니다.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탑픽으로 보시나요? 예, 일단 뭐 제가 볼 때는 콘텐츠 중에서도 좀 가장 좀 핫하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한령 해제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시간 순으로 보게 되면 지난달 이제 4일에서 5일까지 이틀간 이제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이 방문을 하면서 아무래도 한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서 여러 가지 현안을 좀 다뤘죠. 그리고 뭐 지난 17일 같은 경우에는 사드 배치 이후 3년 만에 거의 5천 명에 달하는 이제 대규모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좀 인천을 좀 방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시진핑 주석의 어떤 상반기 중 한국 방문이 예정돼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떤 이러한 기대감들이 한한령 해제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와닿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 뭐 시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사드 갈등 이후에 좀 상당히 중국과의 관계가 좀 원활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순차적으로 봤을 때 왕이 외교부 장관의 어떤 방문이라든지 중국 단체 관광에 대한 어떤 부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시진핑 어떤 국가 주석의 방한 가능성까지 거론이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3년 동안의 어떤 관계가 좀 많이 이제 풀리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뭐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나라가 이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의 무역 의존도가 26% 정도 되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한한령 해제가 됐을 때 어떤 경제적인 파급 효과도 상당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컨텐츠 좋아하면 일단 한한령 해제 기대 말고도 최근에 이제 OTT 서비스와 관련해 보는 상당히 좀 어떤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5G 관련된 시대가 좀 도래를 하면서 OTT 서비스가 또 더욱더 이제 활발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글로벌 시장 내에서 OTT 어떤 경쟁력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중요해진 시점에서 다시 한번은 콘텐츠에 관련된 수요가 상당히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작년에 웨이브가 지금 런칭을 한 부분이 있고요. 뭐 글로벌 OTT 관련돼서 지금 상당히 경쟁이 치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러한 어떤 경쟁력에서 어떤 콘텐츠의 수요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경쟁력을 좌우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콘텐츠에 관련된 종목들 상당히 좀 어떤 상승의 흐름 기대해 볼 만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만 중국이 굳이 아니어도 OTT 시장에 기대를 해볼 수 있만한 충분한 여건이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콘텐츠주의 파이프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라인업 한번 들어봅시다. 올해 어떤 라인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일단 뭐 이 동사 같은 경우 크게 두 가지 사업으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 일단 뭐 콘텐츠 제작과 유통에 관련돼서 일단 뭐 짚어보게 되면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지금 제작사를 좀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드라마 하우스라든지 필름 몬스터가 대표적인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동사가 자회사죠. JTBC 콘텐츠 허브를 통해서 콘텐츠 제작 역량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제작사를 두 개를 추가적으로 인수를 하였습니다. 퍼펙트 스톰 필름이랑 그다음에 이제 BA 엔터테인먼트 집을 각각 100%를 좀 인수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제작사를 네 개로 늘린 상황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특히 이러한 배경에는 아무래도 JTBC 같은 경우 올해 수목 드라마의 어떤 드라마 슬롯을 좀 신설을 하면서 연간 드라마 편성을 기존의 14개에서 18개로 지금 확대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 3편까지 감안하게 된다면 어떤 동사의 드라마 투자 관련된 뭐 제작 편수 관련돼서 이제 작년에 14편에서 올해 21편으로 좀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제작사의 힘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최근에 동사 같은 경우는 유산 증자를 좀 실시를 했습니다. 380억 정도의 어떤 대규모 자금 조달을 통해서 어떤 대형 프로젝트 제작 역량을 좀 확보한 점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좀 어떤 콘텐츠에 대한 어떤 제작이든 유통에 관련해서 현재 지금 상당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영화 유통 배급이라든지 상영관 운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2015년에 이제 메가박스의 어떤 잔여 지분을 전부 인수를 하면서 메가박스의 어떤 새로운 주인이 되었는데요. 사실 여러 가지 좀 메가박스의 어떤 상영관을 늘리면서
상당히 좀 극장의 어떤 수익을 좀 많이 올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작년 겨울부터 시작됐죠. 겨울왕국 2라든지 어떤 백두산 등이 지금 상당히 흥행을 하면서 어떤 4분기의 실적에 상당히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동사 같은 경우는 이 두 개의 지금 파이프라인에 지금 상당히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올해도 한번 이 관련돼서 한번 매출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에서 올해 드라마 흥행이 기대된다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더라고요. 기대감은 이렇게 커져 있는 것 같은데 실적도 뒷받침 될런지 궁금합니다. 곧 있으면 또 4분기 실적 준비해야 되잖아요. 일단 뭐 3분기 실적은 좀 사실 좀 저조하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일단 뭐 3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53억을 좀 기록을 하면서 같은 기간 대비해서 한 16% 정도 좀 줄었습니다. 뭐 매출액 같은 경우도 뭐 1,430억을 기록을 하면서 지금 한 8.9% 정도 줄었는데요. 이는 아무래도 이제 극장의 수익성이 기대보다 좀 낮았다는 것이 좀 주요 원인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상반기에는 뭐 스파이더맨이라든지 엑시트 같은 좀 흥행이 좀 있었지만 8월하고 9월에는 좀 특별한 흥행장이 없었던 점이 상당히 좀 뼈가 아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희망적인 사실은 어떤 콘텐츠가 어떤 당시 흥행 여부와는 좀 상관없이 국내외로 좀 유통 매출이 좀 증가했다는 점, 이 점에서 봤을 때 좀 OTT에 좀 강력한 수요가 좀 발견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지난 이제 4분기에 이제 실적이 좀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매출액과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1,572억 원과 130억 정도로 좀 예상이 되면서 사실 컨센서스와 좀 유사한 어떤 실적을 거둘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분기에는 좀 극장 수익이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겨울 왕국 같은 경우는 지금 관객 수가 1,300만 명을 넘어서 지금 1,400만 명으로 좀 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백두산 같은 경우도 지금 관객 수가 지금 8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상당히 매출에 관련된 부분, 극장과 관련된 매출 부분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방송 부분 같은 경우는 이미 주요 작품이 지금 OTT에 좀 선 판매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뭐 넷플릭스 향으로는 보좌관 시즌2라든지 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지난 3분기엔 다르게 좀 빠르게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부분에서도 회복세가 좀 완연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화 쪽 부진을 콘텐츠가 상쇄를 했습니다. 따라서 4분기는 우려보다는 그래도 더 나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수급 상황 어떨까요? 국민연금이 얼마 전에 지분을 높였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더라고요. 예,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이라든지 개인의 어떤 이런 부분이 지금 주요 매수 어떤 주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특히 기관 중에서도 투신이라든지 연금이 좀 많이 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연금이 지금 보유한 지분에 대해서 좀 공개를 했었는데요. 지난해 말 기준 했을 때 동사를 11% 정도 지금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는 이제 작년 11월 22일 기준으로 했을 때 0.93% 정도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동사의 향후의 어떤 이제 뭐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국민연금도 높게 사고 있다 이렇게 좀 어떤 이런 반증이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초 대비해서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좀 주가를 좀 봤을 때는 작년 8월에 좀 많이 좀 급락을 한 이후에 좀 긴 조정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4분기에 어떤 국내 박스오피스의 시장 호조라든지 뭐 2020년의 공격적인 어떤 컨텐츠 투자 기조를 감안한다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상당히 좀 투자적인 매력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목표가 같은 경우는 지금 매물대를 좀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5만 5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좀 짧게 3만 9천 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5만 5천 원, 손절가 3만 9천 원 세워드리면서 네 박자 차트로 또 정리를 해봐야겠죠. 평타 이상은 치는 점수를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네 박자가 딱 들어맞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하나금융투자 삼성동 금융센터 윤여민 하나금융투자 FA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